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일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부천 시민들과 함께 헌법 산책이라는 코너로 헌법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광복절이었었죠. 예, 그래서 8월 달은 광복절이자 건국일이라고 하는데 광복절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건국일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건국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학적으로는 이제 정부 수립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건국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일이다, 이렇게 탄생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생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생일이 우리가 고조선이 언제 만들어졌고 삼국시대인 고구려나 백제신라가 언제 만들어졌고 또 조선이 언제 만들어졌고 고구려가 언제 만들어졌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 즉 대한민국이 언제 탄생이 됐는지, 이게 즉 생일을 아직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왜 그러는지 이제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양한 우리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좋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도 역시 또 그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학자적인 입장에서 저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 객관적 사실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건국일은 이제 일단은 이제 두 가지 그 주장의 분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분류가 있고요. 그게 이제 8월 15일이면 뭐가 생각나나요? 광복절이죠. 네, 만세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945년 8월 15일 이제 예방이 되는 예.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제 광복절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8월 15일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건국일로 보자. 이제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1919년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날로 건국일로 보자. 이렇게 예. 이제 그 이제 논쟁이 있어서 예. 아직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는 언제가 우리 대한민국 생일날인지 즉 건국일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제 1919년 3월 1일은 또 3.1절이잖아요. 그렇죠. 3월 1일. 중요한 3.1절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13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그 상해 임시정부는 사실상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예, 하기 위한 이제 예, 사실상 이제 그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 보면은 그게 이제 분명하게 사실상 이제 그때 그 상해 임시 정부에는 건국 준비 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소위 이제 해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이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의 주요 이제 역할이고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쟁점으로 해서 계속 8.15 해방이 될 때까지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은 있으나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건국일이 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1945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자 정부 수립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제 생각은 그렇고요. 예, 예. 이제 또 소위 이제 좌파 저는 이제 우파 좌파에 대한 개념을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 좌파의 장점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우파도 이제 장점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좌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예, 대립을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상 굉장히 마음을 이제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1919년 4월 11일 즉 3.1운동 이후에 소위 이제 일본 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임시의정원을 구성을 해서 예. 각도 이제 대의원들 30명이 모여가지고 임시헌장을 10개조를 채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게 이제 계기로 해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을 하는 기틀에 불과했던 것이지 우리가 이제 이때가 바로 우리 건국일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가장 이제 정론은 1945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이제 타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건국일, 탄생일, 네. 우리나라 생일을 우리 저희 강윤웅 교수님께서는요, 자 1945년 8월 15일이 맞다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헌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아,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참 헌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법률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모든 법률의 이제 상위법이자 또 각종 법률의 그 소위 좌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최고의 법률의 상위법이다. 그러니까 어른 법률의 어른. 또 혹은 예, 예. 법률의 아버지, 뭐 법률의 아버지, 예, 법률의 아버지 예. 예, 예. 이런 건데요.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 헌법은 소위 이제 하나의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 주체이면서도 또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이 헌법 현상에 매일 사실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이제 그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상 우리 헌법이야말로 소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헌법도 법인가 소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사실상 의문을 감출 수가 없죠. 저도 이제 고시 공부할 때는 이제 헌법도 사실상 법인가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소위 이제 헌법이 되었고요. 또 헌법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소위 이제 국가의 통치권자의 운명을 아마 가름할 정도로 헌법이 바뀌어졌죠. 이제 아마 눈치채실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소위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로 소위 권력자가 아닌 소위 헌법 일반 시민의 것이 오늘날 됐다. 그래서 굉장히 헌법은 정말 중요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궁금한 게 네네. 교수님 법 공부하실 때 하실 적에 헌법 또 법인가 네. 이런 의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의문을 생각하셨습니까? 아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의 네. 삶 속에 별 네. 영향이 미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 영향이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 헌법 소원이랄지 헌법 심판 청구 소송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많이 그쵸. 예 지금 이제 그 청구를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헌법의 합치나 불합치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제 간통죄랄지 또 이런 것들이 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혼 판결을 끌어내
내에서 간통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아주 우리 이 생활에서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그런데 호주제 폐지제 폐지 같은 이런 게 다 소위 이제 그 헌법에 사실상 헌법에 의해서 이제 법률이 우리의 직접적 삶에 연관되어 있는 거다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사실상 이제 그런 이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한 게 없었죠. 그쵸. 그러다 예.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또 헌법이 우리 법률에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네.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네. 저도 그런 경우도 많이 생각했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시니까요. 네. 그럼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조항 이런 거 있겠습니까? 네, 이제 저는 뭐 헌법 그 조항뿐만 아니라요. 예. 이제 사실상 이제 그 헌법에 이제 전문 있고 총강이 있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헌법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꼭 이제 꼭 찍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딱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제 조항이 있다면 뭐니뭐니 해도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가 아마 헌법의 1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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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항이 잘하는데 예, 그렇죠. 2항 2항 예. 그렇군요. 이유가 저 예. 대한민국은 예. 이제 1항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제 2항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 저 이거 워낙 많이 가슴에 새겼던 많이 들었던 이런 그렇지. 내용들이에요. 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아, 야 이거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10조 조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예. 10조 규정은 이제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10조에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행복 추구권은 이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랬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행복 추구권. 네. 야.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예. 그것은 바로 국가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또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렇죠. 또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어떠한 이유로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여기에 바로 이 10조 행복주권의 이제 가장 중요한 방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주권은요 사실상 그 미국의 버지니아 주의 권리 장전에서 처음으로 규정됐던 조항입니다. 아 버지니아 주에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예 네 그 계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네 그 이제 사실상 이제 이 우리 전문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사실상 이제 짓밟고 사실은 이제 우리 우리 유럽의 역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신권 즉 신이 군림했던 시대가 있었고 예, 예. 그 위에는 이제 산업화 위에는 또 왕권이 이제 국민을 이제 짓밟았던 왕가 즉 짐이 바로 왕이다. 예. 무서운 거죠. 국민의 어떤 행복주권이나 국민의 기본권 안중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투쟁의 산물입니다. 투쟁의 산물. 예, 아. 우리 시민들이 왕을 상대로 해가지고 군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 예. 투쟁해서 얻은 승리의 전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민주주의하고의 거의 꼬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우리 하나하나 이걸 얻어내기가 다 이게 그 역사가 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헌법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는 투쟁의 산물이다. 야, 국민들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투쟁을 해서 왕권으로부터 뺏어온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규정된 것이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단에 처음으로 규정했던 조항이 바로 이 행복주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행복주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또 헌법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은 많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것은 이제 드문 이제 입법에 이제 속한다. 이게 행복주권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요 1980년도 제5공화국에 이 처음으로 이 신설된 또 조항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제5공화국. 네.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이때가 1980년 5공화국이면은 사실상 이제 뭐 좀 박정희 정권 때 아니죠. 전두환. 아 전두환 정권 때. 네, 그렇죠. 아, 예, 예.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우리가 이제 그때 5공화국 헌법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 조항이 바로 헌법 제10조입니다. 아, 헌법 네, 10조. 그런데 예.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행복주권은요. 사실상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이 삶이라는 것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자기 만족이면서 자기 실현이고요. 네,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또 개인적 가치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소위 이제 개념이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은 소위 이제 상대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다의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다가 이런 그 인간의 행복 주권을 규정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조문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읽어보고 새겨보면은 아 참 이게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예. 1조 2항을 두고 있는데요. 저는 1조 2항하고 제 10조를 예. 10조. 10조. 예, 10조. 아, 10조. 네. 야, 오늘 저 강인호 교수님 좀 많이 행복해 보이시는데 제가 전 그 모습을 저는 모습 더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게 오늘 저기 우리 강인호 교수님 함께하는 헌법 시간인데 예. 행복 추구권의 역사와 함께 예. 그리고 이제 헌법 1조 2항 그리고 예. 10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시간 좋습니다. 이어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이 대한민국 헌법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 함께 그 역사적 배경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사실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고 나서 3년 후인 이제 1948년 예, 1948년 건국일. 예, 건국일. 그래서 예. 이제 예, 건국일은 이제 8월 15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절. 예, 제헌절. 그게 이제 우리 이제 헌법을 이제 그 만들어서 세계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예. 공포하는 날이 이제 1948년 7월 17일 날 이제 헌법이 처음 이제 만들어진 날이다. 이렇게 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사실상 이 그때 1948년이 참 역사적으로 이제 헌법이 만들어져서 공포하는 또 그 해지만 우선 이제 또 그 해에는 제주도에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4.3 사건. 예, 4월 달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총선.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이제 선포하는 소위 날이 이제 또 7월 17일 날 우리가 이제 국경일로 정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7월 17일.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 날은 바로 건국일, 건국일. 정부 수립일입니다. 정부 수립일. 근데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은 왜, 예. 근데 대부분 다요, 예.
8월 15일은 그 광복절로만 알지 건국일이라는 건 전혀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10월 예를 들자면 10월 1일 날이나 2일 날 이렇게 했으면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예 그냥 그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논쟁도 아마 지금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그냥 해방 날이니까 그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생일로 해방 날 생일로 정하자. 예. 이렇게 해서 또 8월 15일이 이제 건국일이자 정부 수립일이 또 8월 15일이고요. 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9월 12일 날은 이제 그 대통령 직무실이 중앙청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예, 예. 거기에 인공기 개항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 인공기 개항 사건. 네. 예,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예. 예. 예. 그 다음에 나서 이제 10월 19일 날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 여수 반란 사건. 네,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예예. 예.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해는 1948년 그 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 상당히 놀라운 일들이 예예. 예,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이런 의미를 되새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법이 공포가 되려면 국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이 미국에서는 남북이 그 서로 힘을 합쳐서 가지고 단일 정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좌우가 이제 저쪽은 김일성이가 또 소련이 이제 점령해 와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미군이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뭐 미군 점령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요즘 새삼스럽게 이제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합쳐가지고 단일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냥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다시 이제 유엔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냥 좋다. 남한만이라도 그러면 정부를 그러면 수립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거에 이제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부를 수립하려면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돼서 5월 이제 11일 날 이제 총선을 실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총선을 반대하는 이제 세력이 있죠. 그게 이제 북한 남로당이 이제 북한 남로당 제주도에 예, 예. 이제 침투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 사실상 그게 남로당 사건이 사실은 5월 11일 날 실시한 총선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 남로당 사건이.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남로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은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 가지고 뭐 명예 회복이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남로당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선량한 민중들이 희생된 것은 이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주도했던 김달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로당 사건에 아, 김달산. 예, 달산이. 예, 예. 예, 김달산. 예. 이 김달산은 월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북한의 혁명 열사 묘에 지금도 안장이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걸로 정황으로 본다면 이제 사실상 우선은 이제 제주 4.3 사건의 원인은 바로 남로당들이 바로 남한만 이제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하기 위한 소위 이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총선을 실시한다. 이건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하게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총선을 반대한 사건이 바로 소위 이제 남로당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 위에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희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그 별개의 문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런 계기가 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엔 총선을 실시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200명? 예, 예. 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결과적으로
선거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8명이 된 거죠. 두 명 제외하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198명이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헌법을 이제 통과시켰던 그게 이제 바로 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헌 국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유일하게 이때만 국회의원 임기는 이제 2년이었고요. 아, 이때는 2년이요. 그렇죠. 예, 헌법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을 그러면 우선 먼저 이제 헌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헌법이라는 게 헌법이라는 것은 이 헌자는요 좀 특이합니다. 이 헌자는 조직한다. 조직한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구성한다. 구성한다. 네. 또 설립한다. 설립한다. 예.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헌법의 헌자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국가를 조직하는 법률이 법이 바로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아주 아, 그럼 헌법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은 예. 아, 국가를 조직하기 위한 법이다. 이게 물론 이제 헌법 위에는 이제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국제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예. 또 헌법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은 이러한 형을 취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헌법이고 형법 예, 예 형법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이제 국제법이고요. 또 상법은 이제 상인들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기업인과 기업인의 관계 그다음에 기업인과 개인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이제 상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공업 하시는 분들을 이한 이제 규율된 법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헌법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의미죠. 그렇죠? 국가를 조직하기 위한 법.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헌법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도대체 이제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 5월 10일 날 종선 실시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이제 헌법이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요. 우리는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시장경제를 헌법에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어떻겠나요? 북한은 이제 인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제 채택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사실상 일본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36년 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농업 부분에서도 이제 지주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주들. 지주들. 예, 지주들이 예. 지주들이 약간 20% 정도가 지주고 나머지 80%는 소작농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17년도에 최초로 공산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소련이 이제 소위 이제 공산주의의 최초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때 소련은 이제 그때 공산주의는 이제 뭘 슬로건으로 내놨냐면 노동자 농민이여 일어나자 그렇습니다. 노동자 농민이여 일어나라.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것은 바로 농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자, 그러면은 얼마나 그 슬로건이 거창합니까? 예. 아마 그래서 그때 이제 지식인들의 다수가 그 소위 사회주의에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일제에 이제 그 많은 핍박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제 일제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지주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득시키는 소위 농지 개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여러 중요한 의미 속에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와중에 이제 80% 정도는 거의 사회주의 이 생각을 가졌죠. 왜냐하면 일본에 핍박받고 지주들한테 핍박받고 그런 농민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농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예, 아마 그 당시 누구라도 아마 예, 그렇게 아마 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예, 사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과감히 이승만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예, 도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경제시대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1991년 이제 소위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공산국가가 네. 무너지고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데는 이제 북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1945년 5월 10일 총선을 실시를 해서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때 또 대통령제냐 이제 그 의원내각제냐 이거였습니다. 맞아요. 그랬는데 사실상 헌법 우리 초안은 이제 그 유진호 박사에 의해서 이제 헌법 초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예예. 그 헌법 초안에는 의원내각제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런 이념이 남북으로 이제 이념이 대립돼 있고 갈등된 상황에서 예예. 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4.3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강력한 이제 그 통치 체계가 대통령제가 더 조금 우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 이제 탄생이 됐죠.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그런 아픈 상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야 역사적 배경까지 상은 다 들었는데요. 네. 아 우리나라 처음에 의원내각제도 유진호 박사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졌군요. 네, 처음에 의원내각제를 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야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을 때 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쭉 가고 있다. 네네. 그 역사를 들을 수 있었고요. 저 뭐니 해도 국가를 조직하는 예, 법이 예. 헌법이다.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진짜 큰 메시지인 것 같다. 네네.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다. 예,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헌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국가를 조직하는 법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선 이제 뭐 동창회를 만든다. 그러면 동창회를 만들려면 회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있어야죠. 회칙. 예. 그러면 이제 회칙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리더자를 법을 리더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회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또 그 뭐 여러 가지 또 그 회장의 이제 지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회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또 솔선수범해야 될 총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또 이 회가 이제 돌아가려면 또 돈도 이제 회비를 좀 각출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또 그걸 관리하는 또 재무가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듯이 이제 그러면 그건설 이제 우리가 동창회다 뭐 산악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칙 뭐 규칙 또 뭐 정관 이렇게 정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나라를 이제 설립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 명칭이 바로 이제 헌법이다. 그래서 아. 국가를 조직하는 법률이 바로 헌법이다. 야 국가를 조직하는 법 헌법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야 쉬운 설명 부탁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헌법상에 자유민주주의와 신형경제라는 의미가 자주 들어왔지만 교수님께서 헌법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이제 우선 이제 이제 헌법의 이제 가치는 정말 방금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이제 영향, 그다음에 이제 그 헌법 가치를 우리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나 또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또 나가서 이제 우선 이제 헌법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실상 이제 소위 이제 헌법에 구성되어 있는 소위 구성원들
우리 국가의 설립에 하는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예, 예. 우선 이제 그 구성원은 이제 상권 분립에 입각해가지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바로 이제 헌법의 가치를 이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 그 다음에 헌법의 역사의 가치 이것을 잘 이렇게 이제 유지하고 또 그 헌법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게 해서 노력해야 될 우리의 과제이자 또 영원한 과제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헌법의 핵심 가치는 어디까지나 이제 헌법 전문에 또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헌법 전문에 두고 있고 또 헌법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아까 방금 저한테 여쭤보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헌법조항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1조 2항 10항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헌법의 가치가 가장 많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1조 2항 2항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절에서 박수 한번 야 네. 제대로 배우는 대로 교수님께 네 헌법의 이제 가치는 크게 이제 이렇게 예. 조항에도 담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헌법 전문이 있는데요. 예, 예. 우리 이제 헌법 전문은요. 이제 전문이 있는 나라가 있고요. 전문을 안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 구분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문을 두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은 첫 번째는 이제 역사의 전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역사의 정통성은 바로 3.1운동이죠. 3.1운동. 그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1919년 3월 1일 예, 예. 독립운동이 이제 정말 아주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정말 일본의 저항에 이제 전 국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골 방방 곡곡에 3.1운동. 그게 이제 소위 이제 3.1운동으로 상징되면서 바로 이제 선각자들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소위 이제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위 역사의 전통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독립국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독립국가다라는. 그러면서도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독립국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래서 이제 민주 독립 국가의 건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전문에 보면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 평화를 존중한다. 평화를 존중한다. 예. 그래서 예, 예. 바로 역사의 정통성, 민주 국가의 건설, 민족주의 강조, 국제 평화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에다가 담아 놓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1장 총강을 두고 있고 제2장은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다 국회를 두고 있습니다. 제4장에는 정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5장에는 이제 법원을 두고 있고요. 제6장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7장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꽃이지 않습니까? 선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에 두고 보자 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예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관리는 굉장히 공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 이제 드루킹 사건 같은 거 이런 건 아주 굉장히 바로 이 민주주의의 핵심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예. 그런 이제 사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 8장에는 이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그 소위 교실. 시작이죠. 예, 시작. 예, 예. 이게 이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이걸 두고 있고요. 제9장에는 나라가 지탱하려면 경제 조항을 둬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경제. 그다음에 제10장은 이제 헌법 개정에 관한 사유. 그래서 사항.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은 바로 1조부터 제130조까지 두고 있고요. 야, 130조. 예. 그다음에 예, 예. 이제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전문과 그다음에 이제 1조부터 총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까지 해 가지고 130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130개 조문. 예, 그래서 예. 헌법이 이제 처음 통과돼 가지고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서 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9차례 개정이요? 네. 예. 그래서 1987년 10월 28일 날 그게 이제 마지막 개정된 9차 개정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제 예, 지금 이제 우리 헌법을 그대로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87년이면 꽤 오래됐는데요. 안 예,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헌법은 함부로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예, 굉장히 아주, 예. 그런데 그 이렇게 좋은 조항들이 헌법 예. 안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 1장의 총강, 그다음에 이제 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예, 제3장에 이제 국회 뭐 쭉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아, 정말 예,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것이 헌법의 가치다라고 딱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전체가 바로 헌법의 핵심 가치가 다 담아 있습니다. 아, 헌법 전체가 예, 하나라도 이게 이제 예. 예, 이게 반하면은 바로 이제 그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시킨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언론 중재법이 이제 그쵸?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되고 이런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헌법 가치에 훼손된 훼손.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예, 본회의 통과된가 보자 이렇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 헌법의 가치가 훼손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아주 예, 중요한 예,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은 저희 강일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헌법 산책. 야, 정말 많은 정보들 헌법에서 알 수 있는 무엇보다 국가를 조직하는 법, 헌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야, 지난번보다 방송하는 여유가 생기셨어요. 예, 제가 좀 법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기도 하고 예, 예. 워낙 이제 그 우리 이제 박민서 대장님께서 예, 예. 예, 잘 진행을 해 주시니까 이제 예, 소위 긴장을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긴장을 무장해제 하니까 이제 예, 예. 사실상 이게 헌법 산책이라고는 했지만 예, 예. 예, 사실은 이제 예, 이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헌법의 산책을 통해 가지고 그 헌법을 야,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 초등학교 때부터 헌법 이런 산책을 통해 가지고 예. 예, 들어본다면은 정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정말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우수한 소위 이제 예, 5030 예, 그리고 선진국 반열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5030 클럽은 사실상 우리 세계 7개 군데 7개가 5030에 가입됐지 않습니까? G7. 예. 5030. 그러니까 예, 예. 인구 5천만이어야 되고 예, 3만 불 GNP 돼야 되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가 일본이고 일곱 번째 우리가 가입된 나라지 않습니까? 대단한 나라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대단한 나라에서 예, 우리 헌법의 가치가 훼손된다거나 예. 또 훼손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로 헌법 가치를 예, 보존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바로 여기에가 있습니다. 아, 여기 그래서 있다. 바로 1조 2야. 1조 2야. 네, 1조 2야. 저는 이렇게 우리 강릉 내려가시 전에 제가 꼭 나와달라 부탁했더니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헌법은 예. 이제 어떤 법률이든 간에 다 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예. 헌법이야말로 이제 모든 법률의 상위법이고 또 모든 법률의 좌표가 되고 바로 국가의 기본인 국가를 조직하는 법률이 이제 헌법이고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가 헌법의 가치가 바로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그 지표를 딱 예. 이 정말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주 큰 무기가 바로 헌법이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이제 긴장했는데요. 예, 또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신 바람에 뭐 아직도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뭐 한 6개월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좀 알기 쉽게 이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또 다소 좀 법률이다 보니까 예. 좀 어려운 점이 예,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헌법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뉴스 대장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끝까지 이제 강일원 교수님께서 헌법의 중요성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내려가시죠. 네. 자 조심 내려가시고 제가 또 올라오시면 또 뵙겠습니다. 네네. 자 이상 강일원 교수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